김진호 의원님, 서병훈 의원님, 강병원 의원님, 김경호 의원님, 김승원 의원님, 문인석 의원님, 강준현 의원님, 이성권 의원님, 박범계 의원님, 민병덕 의원님, 김지영 의원님, 박성준 의원님, 진선미 의원님, 최혜영 의원님, 김영주 부의장님, 조정식 사무총장님, 김영민 의원님, 박병섭 의원님, 우리 또 노현성 강서구청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강서구, 우리 여기 발산동에 국회가 다 옮겨온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위해서 힘찬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우상호 의원님 저쪽에 계시네요. 우리 김영진 의원님도 매일 유세에 지하철 인사하고 있는데 우리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수진 의원님은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예, 먼저 우리 최고위원님들을 모시겠습니다. 원내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은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러면 최고위원님,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님, 박찬대 최고위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청래, 박찬대. 네, 반갑습니다. 정청래입니다. 예, 박찬대입니다. 조금 일찍 와서 한정혜 의원과 진경훈 후보와 우장산동 이 유세차를 타고 30분 정도 돌았습니다. 본죽 비빔밥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손 한 번은 들어주세요. 진짜 후보 진경훈입니다. 진경훈을 부탁합니다. 샐러디 사장님 안녕하세요. 손 한 번 흔들어주세요.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강서구청장인 기호 1번 진경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엄지척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경훈 후보에게 아깝게 공천을 양보했던 정춘생, 우리 정춘생과 함께 송화 벽화시장을 갔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야채 많이 파세요. 사과 많이 파세요. 진경훈입니다. 진경훈을 부탁합니다. 아이고 정육점 사장님 고기 많이 파세요. 진경훈을 부탁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엄지척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한테 살짝 와서 귓속말로 이번에 크게 이겨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후보가 좋습니다. 이름도 진짜 교훈적인 사람 진교훈. 여러분 진짜가 가짜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상식이 멀상식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폭주 기관차를 이곳 강서에서 멈춰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단단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진경훈과 함께 진격합시다. 진경훈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경훈, 진경훈, 진경훈. 예, 여러분 지금 우리 강서구청장 한 분 뽑는 선거 아니죠? 무도한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 선거 아닙니까? 어떤 후보를 내야 될까? 13분의 후보가 나오셨는데 참으로 지도부를 포함해서 우리 민주당원들 걱정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경훈 후보를 후보로 세우고 나서 지켜보니까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12분의 후보님들께서도 기꺼이 인정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우리가 대선 패배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야말로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진경훈 후보님 제가 오늘 여러 번 배웠는데요.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진짜 어떻게 저렇게 준비된 분이 계셨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아마 진경훈 후보를 볼 때마다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첫 번째 현장 최고위원회를 갔는데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야 정말 대단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소식을 갔는데요.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다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갔는데 역시 또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대신 마음속에 안타까움이만 넘쳐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후보 아니 어떻게 강서 구민들한테 알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 후보 19년 동안 강서구에서 살면서 아이들 키우고 그리고 우리 경찰의 또 2인자로서 민생, 안전, 안심 몸으로 실천한 후보인데 이거 우리나라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경훈 후보 이렇게 소개해야 됩니다. 진짜 괜찮은 분이다. 우리 민주당이 뽑은 정말 괜찮은 분이라는 걸 여러분 다 소개할 자신 있으십니까?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보궐선거 투표율이 굉장히 낮다고 해요. 우리 당 지지자분들 최대한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려면 진경훈 후보 혼자의 힘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강서구에 살고 있는 지인들 찾아야 되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손잡고 나가셔야 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강서구 부동산연합회 체육대회를 개화축구장에서 했는데요.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우리 부동산 정책, 부동산 세법 관련해서 아쉬운 정책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야말로 민생 경제에 포기한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때가 됐다고 우리 부동산 중개사의 그 많은 분들이 전부 다 지지하는 모습을 오늘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진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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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무도한 정권 국민 무시하는 정권 지들밖에 모르는 정권 심판할 수 있다라는 진짜 역사의 교훈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진경훈 후보와 함께 반드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내년 총선까지 이 기세를 그대로 발산합시다. 이 발산력에서 우리의 기운 민주당의 그 모습을 보여줍시다. 진경훈 진경훈 진경훈.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음은 서영격 최고위원님입니다. 짓밟혔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 죽이는데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꼼짝없이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거짓을 이기고 우리의 승리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조금이 부족합니다. 제가 강서구를 다녔는데 많은 분들이 힘내라 한정의 진성준 그리고 강선우가 잘해줬다 그리고 이재명 살려내라 우리가 힘을 합쳐줄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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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한 표 한 표 모으지 않으면
바랍니다. 또다시 윤석열이 힘을 발휘하는 그 세상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한 뼈 한 뼈 모아야 되고 전화하고 많은 분들에게 간절히 말씀드려서 투표장에 나오시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휴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투표해야 합니까? 6일, 7일, 내일하고 모레 투표해야 되는데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시겠습니까? 간절하게 간절하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강석 구민을 위해서 투표해 주시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태년 의원님 계시는데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진경훈하고 김태우하고 토론회하는 거 봤는데 이야 진경훈 정말 잘한다. 이야 김태우 정말 깜이 아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그동안 윤석열은 공천했을까. 여러분 제가 국행정안전위원장 하던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진경훈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가장 일을 잘하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진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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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를 살려낼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진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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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을 검찰에 복종해서 민주주의를 살려내고 대한민국 경제 어려움을 극복시켜낼 그 교두보를 만들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진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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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경훈 삼행시하고 가겠습니다. 진 불러주십시오. 진! 진격하라 진경훈! 경제성장 민주주의 발전 교두보를 만들어라 진경훈! 훈! 그리하여 대한민국과 강서구에 훈풍을 불게 하라 진경훈! 진경훈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강서를 방문해 주시고 또 선거 승리에 헌신을 다해 주신 정청래 최고위원님, 박찬대 최고위원님, 서영교 최고위원님께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정말 든든합니다. 우리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오셨는데요. 제가 잠깐 또 소개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박병석 전 의장님 오셨습니다. 우리 김태년 의원님 오셨고요. 여기 앞에 우원식 의원님, 최영 의원님, 백혜련 의원님, 신영배 의원님, 서병철 의원님, 전체 우리 민주당의 의원님들 160분 다 오셨습니다. 예, 모시겠습니다. 우리 다음 정기국회 기간 중에도 정말 바쁘신데도 강서에 매일 출근도장을 찍고 계시는 우리 원내사령파 홍익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진경훈 후보 한번 세 번 외치고 시작할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진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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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많이 모이셨네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선거는 누가 이기죠?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절박한 사람이 이깁니다. 지지율이 높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후보 지면 안 되는데 우리 후보가 한 표라도 더 이겨야 되는데 해서 본인도 나가고 내 친구도 손잡고 나가고 옆집의 이웃도 손잡고 나가고 무조건 자기가 동료해서 이 선거에 기호 1번 진경훈을 찍게 만드는 그 열정과 힘이 모여져야 우리가 압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아까 우리 서영교 최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20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간부들 승진하고 보직 이동할 때마다 누가 하지?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 제가 꼼꼼히 봤어요. 그때마다 우리 진경훈 후보가 단 한 번도 도덕성 검증, 이런저런 스캔들, 또 이런저런 역량평가에 어떠한 문제도 없고 깨끗하고 검증되고 역량 있는 후보라고 제가 확실하게 보증하겠습니다, 여러분! 진경훈 후보가 또 하나 장점은 강서구에 2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제가 제 자랑 하나 할게요. 제가 원래 석소구에 살다가 2012년에 갑자기 국회의원 당선돼서 성동구로 이사 갔는데 주변에서 서초구에 집 팔고 가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서초구에 집 팔고 갔습니다. 손해는 봤지만 그 덕에 삼선 국회의원 됐습니다. 왜? 강북의 국회의원이 강남에 집 있으면 안 되겠다 했습니다. 그게 맞죠? 자, 강서구청장이 여기에 집이 없답니다. 여기에 월세 살고 있고 집은 분당에 있고 또 어디 있다고 그랬죠? 성수동. 그 제 지역이네요. 성수동에 집값 많이 올랐습니다. 이익을 탐하면 우리가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공적 마인드가 왜 중요하냐, 사사로운 이익을 택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강서구청장이 됐다면 일로 이사를 거기 재산 정리하고 일로 왔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다시 저 요즘 서초구 와서 옮기려고 했더니 집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제 겨우 전월세로 가서 지금 집 얻었는데요. 우리 진경훈 후보는 강서구 사람입니다. 한결같이 강서구에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강서구의 어려움, 강서구민의 애환을 함께 할 수 있는 후보가 강서구를 책임지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진경훈 후보가 강서구의 미래 그리고 희망을 책임질 것입니다. 고도제한 문제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문제 어제 제가 직접 관련된 분 만나서 다 약속했습니다. 진경훈의 약속은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이다! 전 이렇게 말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경훈 후보의 공약, 안전한 강서, 발전하는 강서, 미래의 기업들이 일자리가 넘쳐나는 강서를 우리 강선 의원, 진성준 의원, 한정희 의원과 함께 저와 우리 국회의원 전원이 함께 공약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번 선거는 단순한 강서구청장 한 명 뽑는 선거 아닙니다.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가 이번 강서구청 선거입니다. 강서구청장에서 승리하면 그 기세를 몰아서 원활하고 독선적인 윤석열 정부의 진짜 교훈을 주고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꼭 승리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진경훈! 진경훈! 여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각종 실정, 부패 비리 저희가 제대로 밝혀내고 제대로 공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정치, 오만한 독선의 정치 끝장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꼭 승리해서 오만한 정부에게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꾸러 우리가 확실하게 경고를 내리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관되게 기용합니다. 지금까지 오만하고 독선적인 국정기조에 대한 사과를 해라.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한동훈 법무장관 파면해라.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국회가 냈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반드시 수용하라. 이 세 가지가 대화의 협치의 제1의 조건입니다. 이것을 받으면 대화하고 받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와 대화할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와 협치와 대화를 선택할지 독선과 대결을 선택할지는 윤석열 정부에게 달렸습니다. 그 어떤 선택이든 저희는 대응하고 맞설 용기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힘과 용기를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진경훈 후보의 압승으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진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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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반드시 오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진경훈 후보의 승리와 함께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저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천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님께 힘찬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소개를 좀 못해드렸습니다. 예, 우리 김민기 국회의원님 오셨고 김병욱 의원님, 허영 의원님, 최기상 의원님, 이탄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소개 못 드린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나중에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의 주인공 민생 안심 안전구청장 진경훈 후보의 연설을 듣기 전에 우리 최고위원님들 앞으로 다 모시겠습니다. 예, 앞으로. 예, 올라오십시오. 우리 정청명 의원님. 예. 예. 앞으로 그러면 우리 저기 공동 상임선대 위원장님들은 앞으로 오시고요. 앞으로 쓰시고요. 우리 사무총장님도 앞으로 오시고요. 예, 예. 예, 앞으로 오십시오. 예.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우리 진경훈 후보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구청장 누구? 진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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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구청장! 진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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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구청장은 누구? 진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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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를 위해 이럴 진짜 일꾼 누구입니까? 예, 진경훈 후보 모시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목소리가 좀 쉬었는데요. 좀 풀어질 겁니다. 말씀드리다 보면 19년 강서 사람 그리고 진짜 일꾼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진경훈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한정희 의원님 또 진성준 의원님 강선 의원님이 늘 저하고 같이 유세를 다니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딱 한 말씀 하신 게 있습니다. 야, 진경훈이 부럽다. 왜 부럽냐? 이렇게 많은 지도부들이 민주당의 지도부들이 함께한 선거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게 과연 저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은 민주당의 승리를 위한 민주당 지도부의 열의와 그리고 의지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많은 전국에서 오는 민주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늘 같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의 성원과 지지에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진경훈! 진경훈! 저는 강서 국민들에게 복권을 합니다. 과연 이번 선거에서 어떤 구청장 후보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일 잘하고 신뢰할 수 있는 후보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혹시 일 잘하고 신뢰할 수 있는 후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진경훈! 진경훈!
진교훈. 저는 작년 6월 경찰청 차장으로 퇴임하기 전까지 33년 동안을 경찰청에서 경찰의 기획과 예산, 조직관리, 성과관리 등 다양한 종합행정 경험을 쌓았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장, 전북경찰청장 등 지휘관 생활을 통해 리더로서의 자질과 역량도 쌓았습니다. 33년의 경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인사상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는 그런 깨끗하고 청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 잘하고 신뢰할 수 있는 후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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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5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실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힘들고 실망한 걸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만나는 많은 시장의 상인분들께서 또 길거리에서 만나는 많은 강서 구민들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이번에는 민주당이 이겨야 된다. 반드시 당신 진교훈이 이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차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어주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나는 분들이 먼저 찾아와서 악수를 청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행동을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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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번 선거는 심판론과 일꾼론이 혼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판론은 1년 5개월 동안의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독선과 실정과 무능의 무책임에 대한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본인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보궐선거에 자당의 후보를 추천한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운동장에서 반칙으로 퇴장당한 선수가 다시 선수로 뛰겠다고 운동장에 다시 뛰어든 김태우 후보에 대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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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 구민들은 이 선거가 정쟁이나 심판만으로 지나가는 걸 원치 않는 걸 또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인가, 누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저야말로 33년 동안의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고 33년의 인사검증에서 단 한 번도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던 일 잘하고 신뢰할 수 있는 후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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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선거는 원칙이 이기느냐 반칙이 이기느냐의 싸움입니다. 이번 선거는 상식이 이기느냐 몰상식이 이기느냐의 싸움입니다. 이번 선거는 진실이 이기느냐 거짓이 이기느냐의 싸움입니다. 이번 선거는 시민의 힘이 이기느냐 권력이 이기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칙이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셔야 되겠습니까? 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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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이 이기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셔야 되겠습니까? 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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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이 이기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셔야 되겠습니까? 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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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힘이 이기기 위해서 과연 누구를 선택하셔야 되겠습니까? 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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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후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당의 16년은 아무것도 아니고 고작 10개월 근무했던 자기가 근무했던 게 다 했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뒤를 돌아보면 마곡이 보입니다. 마곡은 2005년도에 처음 마곡 종합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지금 18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상점벽해가 되듯이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보도 제한 완화, 지금 2014년도에 처음 33만 명의 강서 구민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항공법이 개정되었고 2023년도인 금년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처음으로 국제기준 개정 초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도지형 하나 이제 곧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강서구청의 예산만 봐도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6,200억 원의 세입 예산이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두 배로 올라간 1조 2천억 원의 예산 세입 규모가 잡혀있는 것이 바로 강서구청입니다. 이렇게 강서는 계속 발전해왔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구청장을 맡았고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맡았을 때 계속 발전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성장과 발전의 이면에는 그늘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고도제한이 아직 풀리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라촌도 많고 더더군다나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전세 사기 피해도 많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강서의 역사와 구조감에 대해 일 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저 진교훈이 강서구청장이 되어 강서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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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곳 발산역에서 10월 11일 여러분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이곳 발산역에서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했다는 그 즐거운 포고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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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과 함께 강서 대첩의 신화를 이곳에서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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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10월 11일 그 전에 10월 6일과 7일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주권자 힘이 무엇인지 투표로서 불러주십시오. 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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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께서는 저에게 전화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늘 세 표가 부족하다는 절실하고 낮은 마음으로 호소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한 표라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한 표라도 더 진교훈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권해주시고 반드시 투표장에 같이 갈 수 있도록 권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곳 강서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민주주의의 희망을, 민생의 희망을 찾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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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진교훈 후보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안전, 안심, 민생구청장 지지한 맞습니까? 강서를 위해 진짜 일꾼 기금 맞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고연창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진 촬영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원내대표님, 최고위원님들은 유세차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창래 최고위원님, 박찬대 최고위원님, 고민정 최고위원님, 서영교 최고위원님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저쪽으로 가시고 이쪽으로 한 분이 더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진 촬영하면서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제가 안정구청장 누구입니까? 하고 한번 진교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 번씩 하겠습니다. 안정구청장 누구입니까? 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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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구청장은 누구입니까? 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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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구청장 누구입니까? 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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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대 일을 진짜 일꾼 누구입니까? 진교훈! 진교훈! 진교훈!
예, 고맙습니다. 우리 사진 촬영 다 하셨나요? 예. 예, 그러면 우리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진교훈의 진짜 유세단의 율동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진짜 유세단